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밀어내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속살이나 겹각살과 이제 관련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이 속살이라는 게 뭔지 먼저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제가 이렇게 한자를 좀 적어 놓을게요. 인, 오, 술. 그리고, 아이고, 해묘미를 먼저 적었어야 되는데요. 해, 묘, 미. 네, 해묘미, 인, 오, 술, 사유축. 이게 지금 삼합이라고 하는 거죠. 사유축. 그리고, 신, 자, 진. 글씨체가 좀 바뀌었네요. 네. 글씨체가 좀 바뀌었는데요. 보시는데 그 지장은 없으실 거세요. 네. 여기는 이제 목국이고요. 여기는 화국. 여기는 금국. 여기는 수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삼합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이 만약에 해년에 태어났다. 연지죠, 여기는. 해년에 태어나셨다. 그러면은 이 삼합 중에서 해묘미 해서 나무의 운동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는 목국이 됩니다. 아이고, 네, 목국이 되는데요. 근데 이때, 목과 반대되는 게 금이잖아요. 금의 왕지가 있다. 이거는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많이 다르세요. 그 일지가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일지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목국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일지뿐만 아니라 어디에든 이 목국과 반대되는 왕지가 있을 때. 요때 이제 저희가 재살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걸 이제 수옥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은 요런 형태로 돼 있을 때 그러겠죠? 네. 근데 이걸 왜 이제 저희가 수옥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관제, 구설, 그리고 또 이제 감옥. 어우, 무시무시해요.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좋게 작용하게 될 때에는 형을 집행하는 사람. 또는 내가 직업적으로 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제 형을 집행한다. 여기 이제 어디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나무다. 나무의 세력이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수옥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여기다 술토를 한번 넣어볼게요. 술토면은 인오술 해서 화해 운동을 하죠. 그럼 반대되는 건 수국이고요. 수의 왕지는 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수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재살 그리고 수옥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편하세요. 여기가 나의 대표적인 공간이에요. 연지가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직장에서, 국가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요 안은 조직에서의 나의 모습이에요. 월지는요. 조직에서 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월지는 반대가 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은 나의 대표적 공간에서는 화국의 운동을 하라 그러는데 나는 반대로 심지어 왕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되는 기운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생긴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격각
겹각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얘는 이제 저희가 임묘진, 사오미, 뭐 여기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있는데, 계절을 하나씩 이렇게 건너뛰고, 하나씩 이렇게 건너뛰고, 붙어 있는 경우에 이걸 겹각이라 그래요. 근데 이 겹각이 뭐 대단히 뭐 신비하고 뭐 그런 특이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 이 중에서 뭐 하나만 쏙 뽑아볼까요? 묘목하고 사화만 뽑아볼게요. 자, 사화는 사유축 계속 금의 운동을 하죠. 자, 근데 묘목은 나무의 운동을 하죠. 그럼 서로 충돌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인하고 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인은 인오술에서 화의 운동을 합니다. 자, 진은 신자진에서 수의 운동을 하죠. 그러면은 또 서로 충돌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에너지가 오는 경우에는요, 서로 충돌하는 삼합적인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뭔가 하면요, 속살과 격각살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서, 둘 다 있으면서 플러스 남자는 양기운이 강할 때, 그리고 여자는 음기운이 강할 때 관제 구설이 끊이지 않고 또는 자칫 잘못하면은 감옥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정말 예시로 들기에 제일 좋은 게 제 사주긴 합니다. 네. 연지에 오화가 있죠. 뭐 앞서 예시로 들었던 뭐 생지나 묘지가 아니라 그냥 요 왕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수가 있으니까 얘가 수옥살이 되겠죠. 제살. 네.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수옥살. 네. 그리고 여기 임목이 있고요. 여기 자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해자축 임묘진 하는데 축토가 사이에 빠져 있죠. 그럼 임목은 인오술 운동을 하니까요. 인오술 운동을 하니까요. 화의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수가 있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얘는 격각살이 되는 거예요. 격살이 되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남자가 양기가 강하다. 그러면 이제 네, 정말 좋은 그런 네,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관제 구설은 저 같은 경우는 늘 많았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좀 말씀드리자면 뭐 늘 대단히 많았고요. 감옥을 아직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감옥을 다녀온 적은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찰서나 파출소는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너무 망나니 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그쵸. 아마 그런 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대단히 부끄럽고 또 평생 죽을 때까지 후회해야 되는 그런 과거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밀어내기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자,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의 대표적인 공간에서는 화해 운동을 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화해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그 반대로 가려고 하죠. 심지어 왕지로 있으니까요. 또 여기서도 왕지로 있고요. 그리고 시주하고 일주는 이제 중년하고 그 말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사적인 공간도 되잖아요. 사적 공간에서 임목은 인오술에서 화해 운동을 하니까 격각이 이루어지죠. 서로 충돌을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어떠한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밀어내기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사실 이 심리는 내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하고 싶은 것, 하고의 충돌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 것과의 충돌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저희는 단순하게 여기는 대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대표성으로는 넌 5화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대로 아니야 나 자주 할 거야 그러면서 빵 막 치고 나가죠. 그리고 이 사적인 공간 안에서도 너 화국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아니야 나는 수국으로 갈 거야 빵 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사이의 충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밀어내기라는 표현을 또 드린 거고요. 근데 이 원리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그럼 결국에 내가 해야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밸런스를 잘 맞춘다면 사실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면은 그게 제일 좋겠죠. 그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밸런스를 맞춰서 때로는 이 안에서 수긍하고 때로는 또 자수도 한번 활용하고 또 때로는 여기서 수긍했다가 또 한번 활용하고 그러면 이제 관제수 오겠네요.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리다 보니까요. 이 두 개를 잘 조율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 명식이 또 이렇다 보니까 저도 평생의 과제처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자신이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늘 고민해 왔고요. 뭐 지금 이 순간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옥살하고 겹각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으세요. 수옥살 뭐 재살 있다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수옥살하고 재살 있으신 분들이요. 근데 그 관제나 구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관제나 구설은요. 뭐 다 감옥 가시는 건 아닌데 관제나 구설은 실제로 조금 있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어 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조차도 내가 내 생각을 갖고 이 글자를 믿지 마시고요. 내 자신 그리고 내 마음을 믿고 이거를 잘 조율하면서 저희가 살아간다면 글자 때문에 또 두려워하실 일은 또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